공장은 그 가격이 약 2억 원 정도라고 한다. いつもそうですけども、日本国内の場合でも、大規模な植物工場をする前に、ある程度ちっちゃな規模でも、実証したいとか、例えば、レストランの裏であったり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手軽に、トラックに積んで、そのままおろせて、すぐ栽培が始めれるっていうコンセプトで作ったものです。蛍光灯を光源にして、上4段ですね。4段で、容液栽培、水耕栽培方式でずっと水が循環した状態で栽培しています。ここで主にこういうレタス類ですね。レタス類であったり、こういうハーブ、そういうような主な葉物野菜を栽培しております。栽培の流れでいくと、ここにありますけども、 こういうウレタン球部に、種をまいたのがこう芽が出ます。この芽が出たものを、次こういう状態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苗育苗と言いますけども、苗を育てていくような形です。でこれをだんだん大きくなるに従って、こう間隔を広げながら、育てていきますと、最終的に、こういう大きな野菜。 상추의 뿌리가 배양액에 담겨 있어서 흙에서 재배한 것에 비해 세균이 거의 없다고 한다. 一番違うのは土使ってないんで清潔っていうところですね。植物工場の一番の特徴っていうのは無農薬であるっていうことと菌、細菌数が少ないっていうこと、その2つが挙げれると。 현재는 형광등 방식이지만 앞으로 LED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실험해보는 LED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この部屋はいろんな LED とか新しい光源とかを 使った栽培試験をする部屋になってます。続けると、これなんかが先ほど赤と青の LED ですね。での栽培試験。これは DVD 用のレーザーダイオードを使った光源での栽培試験。これなんかは蛍光灯型の LED で韓国製です。 이처럼 LED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싼 가격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거 코스가 맞지. だけどね 研究として面白いけどね いろんなところで今研究されてるんですよ。 研究 LED による植物栽培の研究ってのはもう本当に 広く行われてます。韓国でもやられてるでしょ。だから研究生活として面白い点が出てくるから。だけどそれと研究が面白いってことと植物工場がペイする、経済的にペイするかどうかってのは別問題ですから。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물 공장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식물 공장의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 식물 공장 설치 목적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상용화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의 어떤 그 소비자들의 반응도와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그런 접근성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타진을 하기 위해서 상용화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 상용화로 인해서 계속 양산함으로써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빨리빨리 돌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R&D도 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식물 공장은 상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신선한 야채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카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식물 공장으로 보내고 식물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카페로 보내주고 있다.
사람과 식물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셈이다. 이 식물 공장의 옥상에서는 새로운 식물 공장 모델이 실험 중이다. 햇빛 지는 낮 시간에는 비닐하우스로 나와서 수평식으로 운영되고 밤이 되면 식물 공장으로 들어가 인공 조명을 받는 방식으로 태양광 이용형과 밀폐형을 합친 복합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복합형 방식의 장점은 냉난방을 해야 하는 면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절감되는 점이라고 한다. 이곳은 이제 막 시설을 완성하고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국내의 한 식물 공장이다. 시설이 완공된 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식물을 실험적으로 길러보는 단계라고 한다. 저희들은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식물이 실제로 실내에서 잘 자라는가 하는 실험 재배를 한 1년 동안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준비하는 준양산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한 50평의 4단이니까 전체 재배 면적은 한 200평가량 되는데 이 비용은 기존 수경 재배 시설과 똑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LED를 추가해야 되니까 LED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이곳도 역시 LED 시설 비용에 문제가 있었지만 과거에 LED 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살려서 비교적 싸게 설치했다고 한다. 한 1평방미터당 LED 등을 만드는 값이 한 3-40만 원은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은 다행히도 칩을 사와서 직접 등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소요되지 않았어요. LED 조명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냈다. 식물과 LED 사이를 가깝게 하면 LED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식물 공장을 운영해야 채산성이 맞을지도 연구 과제였다.